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반도체 수요 폭증, 반도체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대형주 뭐 또 시장의 그동안 주도주였던 쪽, 특히 배터리가 큰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된다. 이게 또 오늘 아침의 시각이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관세청에서 이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수출액이 지금 한 339억, 그다음에 이제 수입액이 330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조업일 수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평균 수출액이 16%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일단 뭐 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자동차 등의 어떤 수출을 좀 견인했다. 좀 반도체가 또 좀 계속해서 수출해서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PC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좀 DRAM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어떻게 보면 사태가 좀 발발을 하면서 PC의 좀 수요가 많이 폭증을 했죠. 이제 뭐 원격 수업이라든지 뭐 재택근무가 좀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근데 하지만 이제 PC 업계에서는 작년에 코로나19로 터진 게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패러다임을 좀 바꾼 상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C 업계에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올해 더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도 PC 업계의 좀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PC 성장률이 작년에 좋았지만 작년보다 올해 한 18%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수로 보게 되면 PC는 한 3천만 대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 2.6에서 2.7억 기가바이트의 DRAM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DRAM의 수요가 상당히 좀 빡빡한 상태에서 어떤 이런 PC의 좀 수요가 급증하면서 어떤 DRAM에 대한 수요 올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어떻게 보면 또다시 패권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EU까지 좀 가세를 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을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좀 별로 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 뭐 각 주별로 뭐 세금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자유 경제에 맡기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과의 패권 싸움을 하면서 미국이 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좀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사실 파운드리 공정을 좀 할 수 있는 업체는 좀 제한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텔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유일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분명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텍사스에서 삼성전자에 15년 네. 이상 어떤 세금 감면을 한다든가 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좀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좀 구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분명히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하나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뭐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올해 좀 슈퍼사이클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디지털 지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의 디지털화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예상하면서 주목하자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조정장에 흔들리는 투심, 증권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피에 또 묶이다 보니까 많이 심리가 위축됐어요. 코인이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도 잘 가고 주식은 왜 이렇습니까? 사실 예.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비트코인으로 좀 수요가 좀 많이 좀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도 훨씬 더 수익률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이제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좀 상당히 열기가 좀 뜨거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 이제 작년 11월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주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를 기준했을 때 이제 코스피 쪽에서 증권 업종 지수는 1900선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1월 고점이 2100선을 좀 감안한다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의 하락보다 더 크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동학개미 운동의 좀 수혜지라고 알려져 있는 뭐 증권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뭐 이제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좀 두 자릿수에 좀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1월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증권 거래 대금도 많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증권주 입장에서는 좀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좀 많았었습니다. 1월달 이후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3월달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좀 수그러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대금 규모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1월달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26조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3월달 지난주 기준으로 15조로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회전율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 좀 좋게 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대형 IPO의 어떤 계속해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꺾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60조 이상의 어떤 거래 대금을 어떻게 좀 기록한 바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뭐 야놀자라든지 크래프톤, 뭐 카카오뱅크 등의 어떤 대형 IPO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줄긴 했습니다만 네. 분명히 대형 호재도 분명히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상승 커브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 계좌가 이제 1인당 하나씩으로 통계상 잡히고 있습니다. 4천만 계좌가 넘어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주식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증권사 내부적으로 IPO 등에 대한 노력들, 수익의 개선, 사업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재 조정을 이용해서 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공략 종목은 반도체에서 나오겠네요. 네, 일단 반도체에서 좀 신규 상장주 좀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네페스 아크라는 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네페스 그룹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과 좀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네페스가 있고요. 지금 네페스 아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쪽을 좀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지금 뭐 반도체 테스트를 좀 담당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에 있다가 2019년 4월에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독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반 반도체 회사랑 달리 좀 소량 생산 어떤 소량 공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도의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뭐 CIS 테스트를 좀 추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도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되지 얼마 않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작년은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 실적을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3분기를 좀 지난 3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좀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한 30%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좀 크게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4만 원대를 좀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낙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도 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해 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만 5천 원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 근처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8천 원, 목표가는 5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네페스 아크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지지난해 굉장히 좋았고 이때 뭐 마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실적 개선세 기다려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우리나라 수출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육성하려는 산업, 반도체주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또 증권주는 거래대금 규모의 하락세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일단은 하락을 예상합니다만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 IPO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는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존재하는 시스템 반도체주 네페스 아크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